와, 씨, 개판이네. 가자, 출발. 길을 걸어야겠네. 밤에 도둑 나오는 장면인데 엄마가 돌멩이 보이는데. 어, 그래요? 네. 여기는 오늘도 극기 훈련해야 돼? 여자건 여기는 무조건 한방자리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 여기?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죠? 그것까지만 해도 지금 장난 아니야. 더 싫어도 돼요. 좋다 그치? 좋지? 내려와, 나 자빠지지 말고. 오빠, 자빠지지 말고. 잡아줄게, 일단. 하나, 둘. 우와! 어, 왔다. 필 자리를 딱 정해고 평평하게. 아, 오빠 너무 힘 저기 하지 마. 저기서 걸어오신 거예요? 물어요? 물어요? 이거 뭐냐? 미역? 다시마? 어. 응. 자,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오, 엄청 신기해. 바다에서 갔다 온. 갔다 온. 오, 이거 오리지널이다, 이거. 바로 말려갖고 온. 내가 좋아하는 거네. 나 막 이렇게 토막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바로 말린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말린 거. 어. 나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 그냥 딱. 아, 갔다 올까? 참기름도 하나 사갖고 가야 되는데. 바꿔. 그래? 그 위에 다시 닫아 뜨거. 야, 이미 열었는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맛은 좀 조금 열었어. 맛은 봐야지. 그 맛은 봐야지. 그렇지. 굉장히 맛있는 게 있어. 그 위에다 초코칩 넣어. 그 사장님은 조선혁 씨. 이럴 때만? 오빠 핸드폰 못 하는데. 자꾸 형수가 먹고 싶다고 자꾸 광주를 하더라고. 내가 볼때 성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야, 중국한 거 먹으니? 포장까지. 통으로도 먹어요? 네. 와. 자, 갑시다. 오빠, 오빠님 먹어. 내가 아니고. 아니, 고기는 맛있어 보여.
귀엽다. 오늘 왜 이렇게, 이거 봐봐.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봐봐. 곰미남. 곰미남 되게. 곰. 추석 맛있다. 오빠 어때? 진짜 예쁘게 나와. 원래 이뻐. 응. 저기 형 얘기했어. 편하게 먹었을 때. 자, 이곳에 주차를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아놨어요. 3년 전에, 예, 그 태풍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쓰레기들이 참 많죠? 다 버리고 왔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차로 들어오면은, 저기 안에 보니까 양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흉가, 뭐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판은 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이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예, 소개로 여기로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이 환경은 조금 지저분하고 좀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낚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나만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또 회를 또 이렇게 떠서 드신 것 같아요. 자. 자, 한 분은 노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가. 저기, 저쪽에 구룡표. 저 보이시는, 예, 네, 구룡포고, 쭉. 이쪽 이제 근처 방파제에서도 예, 낚시를 많이 하시고 좀 보시니까 여기 뒤쪽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따뿡. 안녕하십니까. 예, 으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딱이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타한테 고마워요. 저희가 구독자 2만 명이 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새 조금 날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으따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뭐 어제도 저희가 포항에 입고했지만은 날씨가 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뭐 초봄 날씨? 초봄 날씨 정도여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고요. 해변에서 저희가 텐트 치고 놀았는데 낚시도 하고 놀았는데 모기에 물렸어요. 와 무슨 한 겨울에 모기를 가보냐. 자 어쨌든 낚시 방송이니까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통한데? 어떻게 좀 여봐? 잘 좀 먹었네. 밥 좀 줘. 먹고 잡니? 눈 깜빡했어. 눈 깜빡했어? 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굴고 딱 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오늘 생일이야. 그거 먹으려고 내가 샘플로 어이사 뭐야? 뭐야? 뭐 잡지? 뭔데? 오. 방송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야, 돌삼촌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돌. 아니, 돌삼촌 아니라 노래민 아니고. 이거 저. 노래민 아니오. 아, 이거 저기, 저기 아니야? 아까 도루락 같은데 형님 어디 잡았던 거. 볼락. 도루락. 했더니? 가만 보자. 자꾸 보자. 우리 조 선생님은, 뭐야, 좀 얇게 쓴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아시죠? 뭐야? 얇게 쓴 그런 구조에서 아이고야 자 대충 쓴 그러면 되지 뭐래. 아니 뭐 어차피 배에 들어가는 것도 같고 왔어 끝. 자 이제 뽑아 당토로 비린내 씨 와사비 섞어야 돼 이거 섞어서 봐봐요 섞어 쫄쫄났네 나도 원래 회 안 먹는 건데 씨 쟤도 썩었고 왜 맛있어 다 괜찮아요? 먹어봐 사장 오빠 먹는 한 장 먹을게 먹어봐 어때? 맛있네 맛있어? 다 되게 맛있다 빨리 또 잡아 구워 먹으려고 그 생고등어를 사왔는데 그게 이제 미끼가 돼버렸네 뼈로랑 뼈로랑 오 나한테 고마워야지 내가 챙겨왔잖아 고등어 포항은 고등어인가 봐 진짜 염장 고등어 아까 새? 뭐야 어? 고등어랑 돌돔 구우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봉준구양 저기 무인주차도 하고 네 봉준구양 무인주차도 하고 돌돔이나 이렇게 이따 고등어도 구울 생각이거든요 생고등어 근데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대충 짜게 먹어 짜게 먹어 지금 맛없이 돌돔이다 귀하디 귀한 돌돔 자 제가 여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가 그 3년 전에 태풍이 쓸고 와가지고 여기가 폐허가 됐어요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보면 여기가 폐가야 폐가 폐가인데 존나 음침해 여기 귀신도 나온대요 누가 아 저 불편하여님께서 여기서 좀 귀신을 목격했다는 예, 근거 없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살짝 무섭죠 폐가 기가 막히죠 그짓없는 방송 저희 이게 저희가 실제로 야영하는 모습 봤습니까 기가 막히죠 노숙자 저리 가라죠 어제는 텐트에서 생활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밥도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출발해서 대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텐트는 아니어도 난 노숙하기로 했습니다. 노숙 결정. 왜냐면 네, 비가 이제 조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텐트를 못 치는 거예요 사실. 자. 저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 지금 철수하는 중이고요. 앞이 안 보여? 예. 사고 날지도 몰라.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비 겁나게 맞았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으따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영상 찍을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구독도 안 해요. 사랑입니다. 나중에 봬요. 빠이빠이.